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,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, 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,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.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할 때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었고, 국민학교, 중학교 때부터도 부모님한테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격리했었고, 매번 핸드폰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외부에 발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스케이트 날 같은 경우는 타고 나서 이제 알고 있고, 코치들이 그 스케이트날을 관리하다가 신겨진 걸 그 자리에서 타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가 없는 일이죠. 지금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밝혀진 것이고, 다른 선수 역시 그만큼 또 폭행을 받았는데 신 선수는 그것들이 다시 묻혀져 가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뭐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